영어 교사 양유리입니다. 학원은 못 드셨어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문과를 맡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면 정말 고민이 많을 시기인데. 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요즘? 친구들 가장 지금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성적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아무래도 1학년 때는 처음에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고 좀 지냈다면은 이제 2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로를 정하고 또 3학년 수능 전에 자신의 진로를 좀 확정 지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좀 진지한 고민도 많고 방황도 좀 많고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도 스승의 날이어서 그 평소 제가 남자 고등학교에 있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쭈삣쭈삣하고 사실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손편지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쓴 마음 같은 거를 느꼈을 때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정말 뿌듯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이제 방황을 하던 친구들이 결국은 이제 마음을 잡고 이제 뭐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그런 성과를 보일 때 아 정말 너무 뿌듯함을 느낍니다. 참 운이 좋았는데요. 사실 한국 공제회에서 매년 스승의 날 때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 야구장 관람권을 이제 이벤트를 하거든요. 꼭 오고 싶다는 사연을 적어서 신청을 하게 됐다가 네 이번에 운이 좋게도 티켓도 얻고 또 시구장도 네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아직까지도 믿겨지지 않고요. 정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이런 좋은 기회에 시구를 할 수 있게 돼서 아, 정말 평생 기억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학생들이 안 믿었어요. 또 선생님들께서도 안 믿고 그러셨는데 막상 이제 점점 다가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정말이냐고 하면서 정말 SNS로도 응원 많이 해주고요. 오늘 실제로 여기 목동 경기장에도 응원을 하러 많이 왔습니다. 넥센 히어로즈 오늘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오시니까 그거 공부 안녕하세요. 1 더하기 1은? 2호기. 근데 여기서 저는 반대니까 지금 팔이 올라가야 돼. 터지는 게 없다. 재밌었고요. 짧았지만 더 잘 던질 수 있었는데 아쉬워요. 화이팅! 꼭 이기세요, 넥센 화이팅!